제가 아니 가발 쓰고 하면 되잖아요 감독님. 제가 그 아까 아니 가발 쓰면 약간 장동 그 저기 아까 보셨잖아요 진실 게임에서. 아니 그래서 이제 야비한 역할 이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. 당연히 저한테 그 역할을 주실 줄 알았죠. 근데 감독님이 네. 야비한 선생 역할도 오디션을 준비하라고. 아. 너는 얼굴이 너무 착하게 생겨가지고 네 얼굴엔 야비한 얼굴이 없어 이런 거. 그래서 오디션 준비를 제가 한 1년 가까이 정말 학교 그때 학교 애들 휴가 나오는 동기 애들 못 잡아다가 네 못 잡아다가 아버지 말 네 아버지 뭐하러 예 휴가 나와 서울역이야 이러고 연습하자 우리 네 아버지 뭐하러 아버지 말 그리고 자취하는 무술 연기자 동생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돼? 어떤 각도? 이 각도? 또 시계. 계속! 야, 이렇게 돼봐, 이렇게 해봐. 계속! 야, 그 한 장면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어. 네, 1년, 그 1년 동안. 그 역할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? 네, 예. 오디션 그래요. 때문에. 네. 그리고 그 제 역할에 오디션 보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네. 너무 긴장을 하고 간 거죠, 오디션장에. 근데 어쨌든 저는 무술 연기자 동생을 데리고 가서. 아. 실제로. 실제로. 하셨구나. 여기 제작사 대표님, 예. 박형택 감독, 그 다음에 PD. 가지고 예. 정말 무술 연기자 그 동생 데리고, 나 한 번만 봐줘라. 내가 진짜 예. 한 번만 때릴게. 정말. 네 아버지 봐라. 예, 박형택 감독이 쟤 안 될 텐데 이 표정을 보고 계시네. 그래갖고 정말. 그래갖고 예. 아버지 뭐 하시노? 해가지고 때리기 시작하니 예. 아버지 뭐 하시노? 그 저기서 말릴 때까지. 진짜로. 진짜로. 그래갖고 곽형택 감독, 저 제작사 대표. 야, 맞아. 맞아. 그만해라. 그만. 그만해라. 그만. 합격. 그만. 그 자리에서. 합격. 너무 때리니까. 네, 너무 때리니까. 바로 아, 왜냐면 이게, 네. 이게 왜냐면, 이게 그렇게 큰 역할이 저 정도, 아니거든. 네. 저 정도까지 사람이 아는 게 아닌데. 별로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. 네. 애를 하나 부어주고, 개자투 싸우니까. 아, 그 친구는 얼마 정도 맞은 거예요, 도대체? 한 15, 16대 맞았어요. 정말? 9시. 왜냐면, 네 아버지 그 전에 오디션에 맨날 떨어지니까, 이제. 이제 더 이상 대신해질 친구 아, 본인의 아니, 한을 아니고, 거기다 그 친구가 본거 아니에요. 네. 네 아버지 뭐 하는 건데 뭐 한다고 했어요? 처음에 회사원인데 그다음에 유호성에 건달인데 건달하고 그냥 막 자기 인대로 계속 때릴 때마다 때릴 때마다 어 why not before? 그래서 제가 예. 그 영화 찍고 2004년도에 제가 흑자로 되는 거예요. 왜요? 갑자기. 500에 30 이제 원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. 지하를 벗어나서. 왜? 학생 주임 역할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. 아, 이거 때문에. 아, 네 아버지 마음 때문에. 출석부로 그냥 원빈도 때리고 배둘라도 때리고 막 그런 이렇게 막. 궁에 궁할 때 보면 이렇게 윤은혜 씨 막 체육복 막 잡으러 가고. 아. 애들 또 졸업하면 내 역할 없어지고. 아. 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았던 돈으로 500에 30 원룸에 들어가서 아. 들어가자마자 친구들 부르죠. 네. 이제 왔다. 아. 극자다. 강남에 그 제일 비싼 한우집이 있어요. 아, 있어요. 아, 있어요. 무궁화 비슷한. 아, 있어요. 네, 아, 여기 딱 갔어요. 네. 한우. 난 1인분이 5만원 넘을 줄 몰랐어요. 꽃등심. 꽃등심. 제일 비싼 거. 네. 딱 갔는데, 그치. 내한테 빵 맞은 친구를 일단 4명을 다 부르고, 네. 그 무술 연기자 친구는 자기 와이프랑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. 와, 꽃등심. 네. 본전 생각이 나겠죠. 그런가 봐. 근데 저는 예상을 20만원 정도 예상을 어허. 했는데. 35만원. 한 달 월세 늦게 나와가지고. 근데 마음은 너무너무 뿌듯했어요. 어, 네. 그렇겠죠. 어허. 근데 참, 요새는 뭐 수, 목, 금, 토, 일요일까지 나오잖아요. 네. 예능도 하시고. 네. 이제 그러면은 뭐 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좀, 좀 괜찮아졌겠어요? 좀 많이 이렇게 저축 좀 해놓으셨어요? 네. 근데 그 옛날에 저기. 주식 실패로. 네. 아우 정말. 주식 실패로 고시원에 들어갔거든. 아, 네. 아 그래요? 네. 기도 얇아가지고. 그럼 군대 생활할 때 돈 벌어놨던 돈. 아 그래요? 아, 네. 주식 실패로 당하신 겁니까? 20대 택시하고 장돌뱅이하고 웨이터에서 번 돈 주식으로 다 날리고. 와. 그래서 고시원에 가서 2년 동안 아이고. 와신 상담하다가 네.
다시 이제.